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Sims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m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의미는 뭐뭐인 것 같다. 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Sim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일형식의 경우는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라고 하는 애는 목적 뒤에 보면 또 형용사나 또 명사 같은 형태들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Sims가 어떤 모습인지 요거를 살펴보기 전에 Sim은 몇 형식으로 쓰이죠? 네, Sim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형식하고 그 다음에 이형식 구조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형식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죠? 뒤에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요 위치에 sim이 나오고 뒤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거는 목적어나 for 이런 형태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형식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for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m은 뒤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면 일형식 우선 주어 동사 다음에 sim은 뒤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가 있고 sim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뒤에 뭐가 나오죠? like라고 하는 전치사가 자주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우리가 보통 명사 같은 애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like가 접속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뭐 as if 같은 애들도 우리가 접속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im 뒤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치사는 우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요.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뒤쪽을 문장으로 보고 뒤에 있는 애를 또 새로운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주하고 동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형식의 sim은 아까 전에 보어로 쓰인다고 했는데 보어는 일반적으로 뭐죠? 명사와 형용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렇다면 sim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이제 일형식이었고 이형식은 명사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명사,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형식 말고 삼형식도 있죠. 차이는 뭡니까? 이형식에 이제 동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는데 명사하고 주어랑 서로 같으면 우리는 뭐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어로 볼 수 있고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 동사 뒤쪽에 있는 명사가 서로 다른 때는 목적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하면 나는 선생님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럼 I 하고 a teacher가 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a teacher는 보어고요. I speak English 라는 표현이 있다면 나는 영어를 말한다. 나하고 영어는 어떻죠?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I speak English, English는 우리가 목적어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형식의 형태로 동사 뒤쪽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1, 2형식의 어떤 특성들을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e seems happy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sim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죠? 앞에 it 나오고 대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동사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seem to do의 to do는 보어로 여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sim은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2 형식 동사는 우리가 수동태 불가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sim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sim이랑 조금 유사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appear라는 표현이 있죠. appear라는 표현이 있고 appear은 우리가 일형식은 아닙니다. 일형식하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appear은 일형식으로 쓰이는 appear는 뭐죠? 네, 나타나, something appear, 어떤 것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형식,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대세를 받는 이 구조는 sim과 appear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명사, 형용사, to do,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t, appear, that, 조동사, 목적어, 요런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구조는 우리가 이 형식으로서 sim과 똑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im의 아직 문장을 보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sim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1번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eems like her mother. 우선 문장 분석부터 하면 주어, she가 주어고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eems like her mother. 문장 분석부터 먼저 하면 she가 주어고요. seem이 동사. 그 다음에 like her mother은 우리가 전치사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엄마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일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면 It always seems as though they will get married. 자, 우선 it이 주어. 우리가 always는 우리가 분도부사를 볼 수 있고요. seem은 동사. 다음 as though는 우리가 접속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they는 또 주어고 get married는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인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이 꼭 결혼을 이제 할 것 같이 항상 보였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im 뒤에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형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시면 you seems happy 볼 수 있고요. you seem happy 주어 동사 포 이 형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것 같다. 당신은 행복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4번 보시면 he seems a nice man.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nice man, 보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보면 they seem to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은 아는 것 같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 they, 주어, seem, 동사, 그 다음에 seem 다음에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o know what they are doing, 이거를 이제 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eem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seem to do라고 할 때는 뭐뭐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Tom seems to be an honest man. 분석을 해보시면 Tom이 주어, 그 다음 seem은 동사, to be 보어로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To be an honest man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m은 요럴 때는 to be일 때는 뭐뭐인 것 같다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인 것 같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to be는 뭐 될 수가 있죠?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들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to be가 생략이 돼도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명사, sim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면 it seems that they know what they're do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t이 나와 있고 sims가 나와 있고 that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아는 것 같다라는 어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im 다음에 대절, 그리고 앞에는 일반적으로 it이 나오는 이런 문장 구조를 띈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sim을 공부하는, 우리가 sim을 공부하면서 sim이 뒤쪽 문장 구조를 어떻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모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seem to하고 it seems that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조금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eem to do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문장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3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She seems to be happy. 그녀는 행복한 것 같다. 2번을 읽어보면 She seemed to be happy. 그녀는 행복한 것 같았다 볼 수 있는 것이고요. She seems to have been happy. 그녀는 행복했던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She seemed to have been happ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던 것 같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약간 좀 비슷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시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투부정사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to do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가 to do로 쓰인 거죠. to do
그리고 얘네들은 뭐죠? to, have pp로 사용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뭐를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o do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용된 시제랑 시제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she seems to be happy는 어떻게 되죠? 그녀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는 판단 아닌 거죠? 근데 행복한 것 같다. 판단도 지금 하고 행복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to be라고 하는 애가 seem, 현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현재다 볼 수 있는 거죠. She seemed to be happy라고 하는 것은 그녀는 뭐뭐인 것 같았다. 판단하는 시기의 과거고요. 그리고 행복했던 것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보면 행복했던 것 같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eem의 어떤 시제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to have pp는 뭘까요? 앞에 있는 동사보다 시제가 하나 더 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e seems to have been happy.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She seems to have been happy. 근데 행복했던 건 언제죠? 과거입니다. 판단하는 시점은 현재, 그렇지만 행복했던 시점은 판단했던 시점보다는 과거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pp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걸 우리가 이제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o 부정사, to have pp가 본동사, seem보다 시제가 더 과거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she seemed to have been happy. 그럼 여기서 seem은 과거죠. 그럼 to have been happy는 어떻죠? 그 과거보다 더 옛날에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판단은 과거에 한 거고 그 다음에 행복했던 것은 판단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어떻게 보면 행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뭐뭐였던 것 같다. 행복했던 것 같았다. 볼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전에 행복했던 것 같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의미구나, 정확하게 시제 차이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it seems에 대한 부분도, it seems that 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it seems that Tom is an honest man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that은 조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우리가 이제 완료 부정사하고 to 부정사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 대절이 있어요.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서 현재가 나온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시제는 아무거나 다 나와도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주어하고 동사 그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다음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과거라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두 가지 시제만 나온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과거랑 그리고 had plus pp인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고등학교 앞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험 영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 거 되실 때 본동사가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뭐만 나온다? 과거와 head plus pp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판단 지금 하는 거고요. Tom is an honest man. 그러니까 Tom은 어떻다? 정직한 사람인 것 같다. 뭐 똑같은 거죠. 판단한 시점, 그 정직하다라고 한 시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it seems that Tom was an honest man. 볼 수 있고요. 뭐뭐였던 것 같다 라는 뜻이죠. 뭐뭐였던 것 같다. 판단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Tom was an honest man. 여기서는 그냥 서로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Tom은 뭐뭐였던 것 같다. 우선 뭐뭐였던 것 같다. Tom이 정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시제가 서로 같은 거죠. 자, 아까 전에 과거일 때는 과거만 나온다. 볼 수 있겠고요. It seems that he was an artist.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그는 예술가였던 것 같다. 지금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판단하는데 어떻죠? 예술가였던 것은 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m 다음에 과거가 나오든 현재가 나오든 뭐 상관없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it seemed that, 그래서 뭐뭐였던 것 같다. He had been an artist. 그가 예술가였던 것 같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거 과거, 근데 had pp, 뭐 had been 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had plus pp 대각으로 볼 수 있는데 판단하는 시점보다 분명히 더 과거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과거에 했고요. 그렇지만 예술가였다는 것은 판단하는 시점보다 더 예전의 예술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대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시면 과거 쓰인 것은 seem하고
이렇게 쓰였고요. Sim 볼 수 있고 여기서 과거 그리고 had been은 대과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투부정사와 sim 그리고 대절 뒤에 있는 애들하고 sim하고의 어떤 시점을 계속 비교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또 전환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she seems to be happ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녀는 어떻게 보면 뭐 seems to be happy, 행복한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it seems that으로 바꾸는데 자, it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실제 그대로 써주십시오. seem that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래서 뭔모인 것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이 she를 여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she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떻죠? to be하고 seem하고 서로 같은 시제니까 여기 어떻게 쓰면 되죠? 그냥 is 써주면 됩니다. is happ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to be라는 동사가 본동사가 된 것인데 우리가 어떤 거죠? 서로 시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it seems that she is happy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가보시죠. She seems to be happ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자, it seems 쓰겠습니다. it seems 써주시고요. seemed 써주시고 that을 씁니다. 자, 근데 어떻죠? seem 과거고 to be happy도 지금 시제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도 뭘 쓰면 되죠? 그냥 과거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she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be happy라고 하는 to be를 뭐로 써야 되죠? 시제가 과거니까 was를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주어, 동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여서 이런 어떤 문장 구조에서 여기에서 과거일 때 뭐가 나올 수가 없죠? 현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현재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서는 과거 또는 head plus pp만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를 쓰는 게 아니라 he was happ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서로 시제가 같은 것으로 뭐뭐인 것 같다. 그녀가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서 보면 자, 다음 보시면 she seems to have been happy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는 현재였죠? 현재 to have been happy니까 어때요? 현재보다 과거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it 써주시고 그 다음 sim을 그대로 씁니다. sim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을 써주시고 당연히 주어를 앞으로 여기 that 앞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she를 써주시는데 자, 분명히 여기가 어떻죠? 과거입니다. 그럼 여기 현재로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was happy로 써주십니다.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to have pp인데 이게 이제 뭐 head plus pp 이런 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얘는 뭐죠? 현재보다 더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를 과거로 생각하고 was happy라고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보시면 she seemed to have been happy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seemed고 과거죠. 근데 이것보다 to have been happy는 어떻죠? seemed보다 더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it seemed 써주시고 that 써주시고요. she를 쓰고요. 자, 이 과거보다 더 과거인 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과거보다 과거인 걸 표현할 때는 뭐로 표시하죠? had plus pp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had been 여기서 to have been을 had been으로 had been happy 이런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가 이제 seem to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it seems that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조금 더 반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seems that이라는 표현을 seems to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it seems that Tom is an honest man. 우선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시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to라고 하는 애는 어떤 표시죠? 앞에 있는 본동사 seem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시제가 같을 때 to를 쓰고 시제 차이가 날 때는 우리가 to have pp라고 하는 애를 씁니다.
근데 to have PP는 뭐죠? 본동사보다 과거일 때, 얘보다 만약 앞에 쓰인 sim이 현재인데 뒤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과거라면 우리는 to have PP를 써야 되겠고요. 만약 앞에가 과거예요. seemed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온 동사가 그 seemed보다 더 과거이다. 그러면 우리는 to have PP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같은 시제인지 아니면 다른지를 먼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Tom is an honest man. 원망인 것 같다. 현재죠. 근데 Tom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다. 둘 다 현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꿀 때 우리는 요걸 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om을 앞에다가 쓰겠습니다. Tom. 그 다음 써주시고 seem 씁니다. seem. 그 다음에 to를 쓰는데 여기서 여기 is an honest man 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to 부정사의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비동사 is이기 때문에 우리는 be를 써주면 되겠고요. Tom seems to be on 그 다음에 honest man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같기 때문에 to be라는 표현을 썼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seems 현재고요. Tom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It seemed that Tom was an honest man. 뭐 의미는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판단한 거예요. 과거의 원모인 것 같다. 근데 Tom이 여기서도 지금 어떻죠? 과거의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시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Tom을 앞에다 써주시고 Tom 그 다음 seem을 씁니다. seem 근데 과거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Tom seem to 근데 was an 뭐 honest man이지만 이 was를 어떻게 해요? to be 요 이 동사의 원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be an honest man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제 차이가 없으면 to be 우리가 to be가 아니라 꼭 to 동사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It seems that he was an artist.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seem은 현재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떻죠? He was an artist. 그가 예술가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고 얘는 과거입니다. 그럼 얘는 뭘 쓸 생각해야 되죠? To have PP를 쓸 생각을 해야 되겠죠? To have PP를 써야 되겠고 그래서 have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 was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동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PP 형태로 쓴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를 앞으로 써주시고요. 그래서 he 그리고 그대로 씁니다. seems 지금 판단하는 거니까 he seems 그는 뭐뭐인 것 같다. 근데 어떻다는 얘기죠? 예술가였던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니까 to have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 얘의 과거분사형 PP를 쓰는 거죠. 그럼 얘는 been입니다. He had been an artist. Arti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문모인 것 같다. 근데 예술가였던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to have PP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번째 보시면 It seemed that he had been an artist. seem 과거죠. 뭐뭐였던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he had been an artist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죠? 예술가였던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seem보다 더 과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로 써야 되죠? to have pp로 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를 앞으로 내리시고요. he seem을 씁니다. seem 그 다음에 to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have pp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been이라고 하는 애를 pp로 쓰면 되는데 우선 have는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been을 써주면 되겠죠. an artist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뭐뭐였던 것 같다. 예술가였던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판단한 것보다 더 예전에 예술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환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im의 뒷모습을 처음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sim은 1형식과 2형식 동사다. 그래서 1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원래는 주어 동사, 그래서 동사 뒤쪽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전치사나 접속사와 같은 표현과 같이 쓰인다. 그래서 특히 like와 같은 표현, as if, as though 같은 표현들과 같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형식으로 사용될 때는 당연히 명사하고 형용사가 보어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 투부정사와 대절 It seems that 이라고 하는 대절 그래서 뒤에는 주어동사 목적어의 문장 형태를 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투부정사와 대절을 받지만 얘네들은 이형식으로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동태를 할 수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형태들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seem to do라고 하는 표현과 it seems that이라는 표현은 서로 교차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강의 부분을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강의 부분을 한 번 더 보셔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seems의 모든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